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 한입니다. 오늘 여기는 신천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 파크고요. 안녕. 네, 오늘 민재도 같이 타려고 서울에서 왔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노즈 매뉴얼 영상 되게 많이 봤더라고요. 민재가 잘 알려줘서 그런 것 같은데 많이 연습들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네. 요즘에 민재는 노즈 안 하고 행파이브 합니다. 아, 맞아요. 행파이브로 왜 바꿨지? 아, 이게 행파이브가 더 오래 가더라고요. 아, 민재가 전에 분명히 여의도에서 노즈 매뉴얼 찍을 때 테일립을 잘 못한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었는데 네. 며칠 만에 보니까 되게 잘해요. 공잡 바로 그냥 플랫에서 공잡이 되는데 어떻게 연습했어 민재야? 일단 집에서 그냥 할 거 없을 때 이거 핸들링 계속 연습했어요. 일단 핸들링 연습하고 그리고 이거를 여기 왔을 때 이거 축 당기니까 바로 들어오더라고요. 이제 감 잡는데 한 하루에 한 5시간 4시간 민재도 포인트로 알려주는 게 돌리고 나서 핸들링 하고 나서 네. 마지막에 네, 쭉 당겨주는 위로 당겨줘서 여기 보호대 꼭 차야 되고 네, 많이 다쳤습니다. 여기 이렇게 잘못 당기면 꽝 맞아가지고 앵클 보호대 여러분들 뭐 만 원이면 사니까 마트에도 네. 팔아요. 그러니까 꼭 앵클 보호대 차고 연습하는 게 정말 빨리 늘고 마지막에 핸들링 하고 나서 스쿠터가 떨어지지 않게 당겨주는 예, 그렇게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예, 그러면 이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예, 찬호가 저한테 이 사이렌, 아즈텍의 사이렌 3 데크를 프레오더 해달라고 해서 한 달 20일 정도 됐는데 그래서 오늘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칼이 안 갖고 와가지고 아, 지금 칼이랑 모든 공구를 갖고 있는 친구가 안 와가지고 안녕하세요. 아, 이게 6에 22인치 네, 사이렌 3 벌써 사이렌이 3까지 나왔어요. V3 버전은 블랙에 레드가 포인트입니다. 조기만 딱 포인트. 그래서 디자인은 되게 이쁜 것 같아요. 재질은 조금 약간 반 무광? 무광. 그렇죠, 반무광. 네, 반무광 블랙으로 코트돼 있는데 이게 마무리 뭐 클리어 코트 이런 게 없어서 조금 거칠어요. 이게 손톱 자국 이렇게 로우한 맛이 있죠. 네. 일단 브레이크를 먼저 탈거를 해야겠죠? 안녕하세요. 지각쟁이. 지각. 지각쟁이는 아니고 여기 공구를 다 갖고 있었는데 열받아서 커터칼을 사왔는데 근본입니다 이게 여러분. 깔끔. 예. 이게 근본이에요. 찬호가 추구하는 건 이렇게 깔끔한 그냥 아웃셋 딱 글자 하나만 박혀 있는. 이거도 안 갈릴 것 같은데. 불법으로 가라. 다시 브레이크 조립하고. 오, 그립 테이프 붙이니까 이뻐. 아,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좀 짜증나네. 아즈텍 브레이크 시스템이 아주 진짜 안 좋네요. 이게 브레이크 조립만 지금 한 20분 걸린 것 같아요. 아이고 힘들어. 아, 아즈텍. 아즈텍이 조금 조립하기 힘드네. 이 아즈텍 브랜드 자체가 헤드 튜브 이 길이가 짧아요. 다른 제품에 비해서. 그래서 포크가 조금 길면 업링이 필요할 수도 있더라고요. 보니까 아즈텍을 혹시나 살려고 하는 친구들은 요런 헤드 튜브의 길이가 기존에 쓰는 것보다 긴지 짧은지 좀 알아야 될 거예요. 그냥 무턱대고 막 사면 조립을 못 합니다. 이런 부분 참고하세요. 자, 드디어 사이렌 3 데크가 조립이 끝났고요. 무게는 한 1.6kg 정도 되는 것 같고 이 사이렌의 가장 큰 특징은 컨케이브. 이게 박스 데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휘어져 있죠? 여기 데크가 이렇게 라운드 져서 휘어져 있죠? 컨케이브가 많이 들어가면 좋은 게 발을 이렇게 밟았을 때 가운데 중심 잡기가 되게 편하고요. 그리고 테일립이나 이런 힙 종류를 할 때 발로 미는 동작을 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. 자, 이제 셋업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라이딩을 해보도록 하죠. 범이야, 어제 철주 갔었는데
키 컸어, 키 컸어. 키가 큰 거 같아. 키가 확 컸어. 감사합니다. 아, 형 부럽다. 야. 많이 높아. 찬호야, 어때? 느낌? 저기 있어, 이거. 저기 있어. 이거요? 이거 어쨌든 아즈텍이잖아. 확실히 아즈텍 무게도 가볍고. 가벼? 예전 거랑 그게 차이는 안 나요. 아, 이게 살짝 더 무거운데. 만족합니다. 그러니까. 이제 타봐야지. 아, 근데 너무 오랜만에 타서 다 적응해야 될 것 같아. 그렇지, 그렇지. 조립을 다 끝내고 집에 갔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남은 전리품에서 스티커를 아무튼 달구나 망했어. 망했어. 종선 똥손 망했어. 우리도 이제 가야 되겠다. 자, 그러면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 인사 빠빠이.